네, 전 동영상에서 2단까지 떴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릴게요. 도안에는 처음에 사슬 두 개를 뜨고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게 안 오므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반 접어서 한번 빼서 바로 사슬 한번 뜨고요. 그다음에 짧은뜨기를 우선 3개. B 색깔로 짧은뜨기 3개 뜨라고 그랬죠?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코를 쭉 빼서 놓고, 그다음에 A 색깔로 짧은뜨기 하나, 그냥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그러면 B로 세 코, A로 세 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당기면 오므라들겠죠? 아까보다 좀 깨끗하지 않나요? 네. 이게 지금 1단이 떠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2단에서는 2단의 시작은 A 컬러로 1단에서 떠진 B 컬러의 짧은뜨기 3개에 한길긴뜨기를 2개씩 넣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백루프로 뜰어야 돼. 제가 아까 그냥 떴죠. 백루프로 뜰게요. 요 뒷실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한길긴뜨기로 두 개씩 떴고, 그 다음에 A 색깔로 아니야. B 색깔로 짧은뜨기를 두 개씩. 역시 백루프에다가 짧은뜨기를 첫 번째 코에 두 개, 두 번째 코에 두 개, 세 번째 코에 두 개. 그러면 2단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3단 설명할게요. 3단은 A를 다시 들어서 다음의 6코에 한길긴뜨기를 2개씩 넣으래요. 그 다음에 A를 떨어뜨리고 마커를 옮긴 다음, 마지막 그 한길긴뜨기를 옮긴 다음에 B를 들어서 다음의 6코에 짧은뜨기를 2코씩 넣으래요. 해보겠습니다. 2단에서 이걸로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A로 하라 그러니까 이만큼 돌려서 A 시작으로 가서 다음의 6코에 한길긴뜨기를 2개씩 넣으래요. 다음의 6코라는 거는 이만큼이죠. 이만큼. 2개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B 색깔로 다음의 6코에 짧은뜨기를 2개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도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번째는 어떻게 떠야 되겠어요? 돌려서 A로 이만큼 뜨고, 다시 또 B로 이만큼 뜨고, A로 이만큼 뜨고, B로 이만큼 뜨고.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4단을 뜰 차례죠.
사단은 A를 주어서 이제부터는 코에 코 늘리는 거에 약간 변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둘둘씩 떴는데 이제는 다음 코에다가 다음 코에는 그냥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뜨고요.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을 여섯 번 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12코가 있어요. 전단에서 떠진 거. 그런데 첫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 다음엔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다 보면 여섯 번이 돼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엔 둘, 하나, 그 다음엔 또 둘. 시리막. 코를 길게 빼놓으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하나까지 떴죠. 여기까지 떴으면 이제 다시 B 실로 B도 마찬가지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개 똑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나가는 건 똑같고 대신 짧은뜨기로 뜨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코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저절로 요 반까지만 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5단째는 5단째는 여기 있죠.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음의 두 코에는 한 길긴뜨기를 뜨고요. 그 다음 코에는 한 길긴뜨기를 두 개씩 나오래요. 그러니까 한 길긴뜨기를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두 개 뜨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두 개, 하나 뜨고 두 개 뜨고, 하나 뜨고 두 개 뜨고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5단째는 하나, 하나 뜨고 두 개 뜨고, 하나, 하나 뜨고 두 개 뜨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섯 단째는 여긴선 순조를 여기 아까는 그냥 뜨는 걸 앞에 늘리는 코를 뒤에 뒀는데 이번에는 늘리는 걸 앞에 그냥 뜨는 걸 뒤에 뒀어요. 하지만 그 그냥 뜨는 코 개수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늘려요. 하나, 둘, 셋, 늘려요. 그다음엔 어떻게 써요? 하나, 둘, 셋, 넷,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늘리고. 이 늘리는 위치는 바뀔 수도 있지만 이 한 개씩 뜨는 코수는 계속 여기는 하나, 여긴 둘, 셋, 넷 늘어나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해보시면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포스팅한 삼각 원형 코늘림 법칙이라고 그랬나? 규칙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뜨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엣징이랑 코너랑 나오는데 코너 얘는 좀 간단하네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